이번 시간의 주제는 static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정적인이라는 뜻인데요. static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 환경을 좀 마련해 볼게요. 저는 static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person이라는 디렉토리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을 perso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고잉이라는 사람은 new person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 때 이고잉이라고 하고 요건 그냥 p1으로 할까요? p1. 그다음에 function construct에서 name 값을 받아서 그 네임 값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private property, instance 변수로 만드는 거죠. this name은 name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뭐랄까요? en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입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한번 해볼게요. 자, function enter this echo this name 앞에는 enter 하고 여기에 h1 태그로 감쌉시다. 보기 좋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의 property와 예, 그리고 메소드들입니다. 이 property와 메소드는 다른 말로는 인스턴스 variable, instance method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instance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사람을 몇 명 더 만들어 볼게요. p2, 리체, p3, 누루, 피포, 태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4명 정도 만들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엔터, 이고잉, 리체, 두루, 태로, 태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각각의 person이 생성될 때마다 엔터를 했을 때 몇 번째, 지금 만들어진 사람이 몇 번째 입장한 사람인지를 이 뒤에다가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인스턴스 변수만으로는, 인스턴스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내부적으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는 다른 인스턴스에게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값은 각각의 인스턴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가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count라고 하고 여기다가 0이라고 하면 count가 생성될 때 0이 들어가는데 생성자가 실행될 때 즉,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제가 this의 count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넣습니다. 요거 하면 1씩 증가되는 거 아시죠? 예. 요걸로 합시다. 이렇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this 카운터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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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모두가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쵸? 왜냐? 각각의 카운터 값들은 그냥 각자 자신의 인스턴스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1을 증가시키는 것은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 변수를 올리는 것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static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discount 대신에 self 땡땡 얘도 self 땡땡 그리고 이 부분은 얘는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 이렇게 아이고 헷갈리죠. 예. count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7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또 이걸 해야 돼요. 아이고, 헷갈리네요, 정말.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이라는 뜻이고 이 dynamic이라는 것은 동적이라는 뜻인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할 때는 그 앞에 dynamic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인스턴스 변수는 이러한 구문을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인스턴스가 4개면 name이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는 저 인스턴스 변수는 4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static count라고 하면 이 count라는 변수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ame이라고 하는 static이 붙어있지 않은 변수는 예를 들면 요 안에서는 이 $p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클래스에 얘가 소속된, 아니 인스턴스에 얘가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name은 인스턴스 변수고 $count는 static이 붙음으로써 클래스에 소속된 클래스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고 예, static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static한 프로퍼티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태를 공유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몇 명이 총 몇 명이 만들어졌는가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제가 한번 만들고 싶어요. 자, 호출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p4에게 현재 몇 명이 입장했는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function getCount return 그리고 self의 count라고 해서 4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예. getCount라고 하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인스턴스에게 전체가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수업의 성격상 나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건 그것보다는 person에게 직접, 클래스에게 직접 몇 명이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게좀더 대표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세요. 예. 그런 걸로 치고, 예. 약간의 어거지성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퍼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퍼슨에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콜론을 두 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펑션 앞에다가 이 변수와 똑같이 static이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static이 붙어있는 getCount는 앞에 static이 붙어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소속이고 클래스의 소속인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함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static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소속의 멤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멤버라고 하면 이런 변수와 이런 함수들을 통틀어서 멤버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static이 없는 이러한 프로퍼티나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멤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클래스 내에서 인스턴스에 대한 자기 자신을 원할 때는 this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자기 자신을 원할 때는 self를 쓰고요.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를 쓰고 클래스에 대해서는 콜론 두 개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 소속의 멤버를 만드는 방법인 stati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